안녕하세요. 둥지팀 미신법사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제일 핫한 캐나다 경험 이민 CE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민을 혼자 준비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CEC가 무엇이냐면 Canadian Experience Class, 즉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는 사람,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은 누굴까요?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대상은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 후 PGWP를 갖고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PGWP란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을 PGWP라고 합니다. 또는 회사를 통해서 LMI를 받고 워크퍼밋을 소지한 자, 또는 배우자를 통해 오픈워크퍼밋을 갖고 있거나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력, 두 번째로는 언어 점수입니다. 첫 번째 경력을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3년 이내에 1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 경력에서는 단순 경력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1년 일해야 하고 최근 3년 안에 있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풀타임의 기준은 주 40시간이 아닌 주 30시간씩 일을 해야 하며 시간으로 따지면 1560시간을 채워야지만 1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사람들이 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트타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학 클래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년은 52주입니다. 52주를 내가 30시간씩 일을 하면은 1560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은 1년에 780시간씩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2년을 일하면 1560시간을 채우겠죠? 즉 2년 동안 1560시간을 채우면 이 1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어도 인정을 못 받는 경력이 있습니다. 뭐냐? 학생 비자일 때 일을 했던 경력들 또는 코업으로 일을 했던 경력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한 경력들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직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NOC 코드 제로나 A나 B 직종으로만 쌓은 경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NOC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영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CEC로 이민 신청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언어 점수입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영어 시험 또는 불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시험은 총 4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영어 시험, 즉 IELTS와 셀핍, 불어 시험으로는 TCF와 TEF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자의 직종이 제로군이나 A군일 때는 CLB 기준 7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즉 IELTS로는 각 6점 이상을 맞아주셔야 되고 셀핍으로는 각 7점 이상을 맞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혹은 신청자의 직종이 NOC B군에 속한다면 CLB 기준 5점만 맞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CEC 신청을 위해 위에 두 자격 조건을 다 채웠다면 신청 절차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본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풀을 등록한다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본인의 EE 점수가 상위 랭킹에 들어가서 ITA, 즉 선발이 되어서 초청권을 받았다면 60일 내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60일 내로 제출 안 하면 초청권 날아갑니다. 이렇게 서류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추가 업데이트가 나오거나 추가 서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은 반드시 필수. 세 번째로는 평균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CEC 프로세싱 기간은 이민국에 따르면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는 심사관에 따라 빠르면 한 달만 해도 길면 12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CEC에 관해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EE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죠. FSW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경험이민 정리